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최영애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정치권 대선을 향해서 아주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시기상 대선 주자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인데 경선 연기론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측에 파열음을 내면서 개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네, 시끌시끌합니다. 이미 분열의 조짐이 많이 노출이 됐죠. 네.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뭐 지도부의 노력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미 6월 말이면은 이제 대선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9월에 그게 대선 180일 전에 이 대권 주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당원 단계에 못 박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에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지금 잠재적 대권 주자가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컷오프도 또 필히 예비 경선을 치러야 되고 또 본 경선을 치러야 되는 과정이 이제 가야 됩니다. 일정이 바쁜데 문제는 지난 4월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본선 주자 먼저 뽑아놓고 기다리다가 야권의 흥행이 제법 불타오르는 바람에 졌다라고 하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소수 목소리였어요. 뭐 이제 크게 원칙을 변경할 명분이 있겠는가. 자, 그런데 문제는 대권 주자들이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제1선두권으로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 측은 당연히 원칙대로 9월에 본선 주자를 네. 뽑아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신진 세력이긴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내일 대권 도전 선언을 공식화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원칙대로 그리고 나머지 주자들은 다 좀 미루는 것이 옳겠다. 뭐 목소리에 좀 어조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이낙연 전 대표 또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김두관 의원이 이제 7월 1일 대권 도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연기론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가 좀 곤혹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룰 수 있는 방법은 당무위원회에서, 뭐 당헌당규 바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규정상 보면, 네. 이 미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의결해서 미룰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당대표의 결정권이 큰데,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 일요일까지 이 사안은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내부에 이제 반대 목소리가 의외로 거세고 뭐 연판장도 등장을 하고 네. 또 이제 이 당내 의원들이 자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이렇게 중대 사안을 토론도 없이 미루는 것은 불가하다. 네. 최소한 뭐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는 의총을 열어서 의결하자고 했는데 그쵸. 이게 의원총회 의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오늘 이제 의총까지 열리게 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위임을 받긴 했는데 자, 최종적인 결정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든 그러니까 원칙대로 미루지 않든 네. 혹은 연기를 하게 되든 굉장히 뭐 이제 찬반이 격렬하게 붙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이 시기를 놓고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22일 의원총회가 이제 열리잖아요. 소집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연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의총회 좀 형식적인 절차고 경선 일정은 변경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좀 많던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론을 하는 절차적 문제일 뿐이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은 한 66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럼 전체 현재는 170여 명 의원 중에서 과반은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입장들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총은 굉장히 시끄러운 토론의 과정이 될 것이고 최고위원회로 결국은 넘어가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의총도 좀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가장 강경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만 네. 이재명 지사 쪽에서 꼭 미뤄야 한다면 당원 투표에 회부하자
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투표나 의결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이 격돌하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입장을 가진 세력이 그럼 어느 쪽이 이기고 지든 당연히 후폭풍은 남게 되면서 네. 이 당은 이제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연기론이 더 우세하다면 네. 이 선두권인 이재명 지사가 통 크게 양보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보기엔 선우가 좀 바뀌어 있는 대목입니다.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자 일단은 9월에 뽑아야 되는 게 지금 규정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칙이 지금 서 있는 거고 이걸 부득이하게 미뤄야 되는 사안 이거 한 세 가지 정도 꼽거든요. 자 지금 야당의 흥행에 밀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뽑아놓고 기다리면 야당은 11월까지 뽑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이제 당외 단일화 후보 이슈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재보선이 어쩌면 대선의 이제 축약판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시끌시끌하면서 또 이게 흥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지만 단일화가 되면 흥행이 잘 되는 거고 단일화가 깨지면 야권은 분열이 되는 건데 어쨌든 단일화를 향해 간다고 하면 야권의 흥행을 무엇으로 저지할 것인가 민주당의 고민. 그다음에 이제 본선 주자를 일찍 세워놓으면 각종 네거티브에 시달릴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본선 주자의 어떤 아우라가 빛이 바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고민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건 어떤 대선이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의 명분이 되느냐 이것도 내부의 의견들이 좀 갑론을박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뤄야 한다면 왜 미루는가? 네. 또 뭐 두 달이라도 미뤘을 때 어떤 그럼 그 시간을 벌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단순히 1위를 잡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시간을 버는 이유라면 이건 뭐냐면 시험을 미뤄주는 것과 같은 거죠. 공부할 시간 공부 더 주듯이.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저 이 늦게 시험에 응시하기로 해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에게 네. 시험을 연기해서 그럼 시간 더 주면 공정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나 저러나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뭐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다면 이재명 지사 측도 아 그런 이유라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리고 두 달 사이에 사실 뭐 대권 주자 간에 큰 순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별 변수가 없는 이제 올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원칙을 지키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과 지금 원칙보다도 여러 가지 이 상황 변수들을 보면 연기가 불가피하다. 시간을 더 갖자는 쪽과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 경선이 연기될지 아닐지 뭐 결정 난 것도 없고 찬반도 갈리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당헌 단계에 맞지 않으면 양측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분열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그야말로 분열의 불씨, 네.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오롯이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데 송 대표는 당연히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이것은 결정 짓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당헌당규상을 이제 끌어들인다면 규정상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당무위원회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유를 무엇으로 보고 상정을 해서 그것을 이 당 지도부가 혹은 뭐 당무위원회가 열린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대선이야 뭐 당연히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9월에 후보를 뽑아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다 대권 주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매우 낮고요. 뭐 시간을 절박하게 확보해야 되는 후발 주자들 그리고 또 일단은 이제 이 그동안 장기간 대선을 준비해 온 주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결국은 네. 이제
송영길 대표의 몫입니다. 22일 날에는 결정이 될까요? 안 날 것 같습니다. 22일에도 힘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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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면은 뭐 만약 나오게 된다면 네.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네.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해도 그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경은 없다. 지금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돌발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또 혹은 뭐 이 모르기는 해도 7, 8월에 야권이 아니라 여권의 사정으로 대선을 미뤄야 되는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늘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이건 정말 딱히 뭐라고 고정짓기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뭐 송 대표가 22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내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원래는 네. 20일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랬죠, 지났고요. 네. 의총 때문에 넘어갔고 네. 또 원래는 이제 주말이 오기 전에 뭐 18일이라도 확정짓겠다고 그랬는데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일요일에서 화요일로 미뤄져 있거든요. 네,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을 대권 도전 공식 선언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 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슬로건은 사람이 높은 세상. 이게 좀 이 맥이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은 이제 사람 중시, 일종의 철학을 강조해 왔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이 사람 사는 세상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주로 이제 기리는 많은 분들이 사람 사는 세상 이 표어를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높이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좀 진화하는데 슬로건은 정말 좀 사람을 높이하는 그러니까 국민을 높이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슬로건인데, 자, 문제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이미지는 그것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1년 내내 이제 추윤 갈등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야권에서도 추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을 매우 환영한다. 아, 기다렸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추나땡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땡큐. 왜냐하면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자동으로 소환이 되면서 또다시 제2의 조국 대전이 벌어지고 또 추대 윤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윤 전 총장을 지난해처럼 띄워주는, 띄워주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네. 추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윤 전 총장이 지난해에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이었는데 대권 지지율이 막 쭉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야권은 비아냥 거리면서 좀 기대 반 이제 또 우려 반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요. 네. 민주당 얘도 시각이 비슷합니다.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도 대선이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돼야 되는데 또 2018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다시 소환되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소환되면 대선판이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네. 이미지만 나빠진다. 우리는 과거에 또 발목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추 전 장관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추 전 장관 안 나온다고 야권이 차기 대선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이 소환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한다. 네. 그렇다면 정권법으로 부딪히는 게 답이고 그렇다면 추 전 장관이 나와서 오히려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 하지 못했던 파이팅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큰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걸 조금 입증하는 게 추 전 장관의 도전 설만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도전의 입장은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죠. 그랬죠. 그런데도 벌써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권 내에서 지지율 한 3위까지 올라가는 조사도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게 좀 나름 파괴력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선출 가능성이나 본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네. 아하 민주당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지지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이제 층이 어느 정도 이제 포착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추 전 장관의 이런 또 지지층은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어떻게 흡수돼야 될까 하는 것도 또 민주당이 고민일 것인데, 어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조금 내선 국민에서는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다. 재판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주당 현재 지도부나 다수의 입장, 그리고 또 이제 추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 하나의 이제 정량화된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지지층들의 향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조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반기고 여권에서는 이제 우려 반 지지 반,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이제 수렴될지, 일단은 이제 23일 추 전 장관의 메시지도 보고 추 전 장관은 자신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잡는 꽁 잡는 매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해는 사실은 연말에 법무부 장관 시절 현직 검찰총장에게 이 한 뭐 4연패 정도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두 번 다 무력화됐고요. 네. 직무배제도 무력화됐고 또 이제 징계도 무력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당시엔 일종의 가처분 형식으로 행정법원이 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은 직에 복귀하라. 직에 복귀하라. 이런 결정을 내려준 거고요. 본안 소송은 오히려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 본안 소송에서 뭐 징계가 합당했다든가 네. 또는 직무배제가 옳았다든가 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윤 전 총장이 또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과연 꽁 잡는 매가 될지 네. 아니면은 또 꽁을 놓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꽁 잡는 매가 될 수 있을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하고 난 이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 지난주에 겹 악재가 연일 화제입니다. 대변인 사퇴에 이어서 이 X파일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지율로 봤을 때는 뭐 야권 통틀어 부동의 1위를 쭉 지켜온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퇴직 이후에 조금 너무 잔행이 길어진다 또는 이제 이게 그 인스타그램 정치 아니냐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보여주고 또 사후에 공개를 하고 이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에서 비판이 나오자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제 두 가지 일이 터진 거죠. 하나는 이 이동훈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대변인이 사직을 했는데 자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둡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열흘을 맡았는데 그만둘 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경질성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왜 경질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대변인이 힘내.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하다가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낸 말은, 자, 먼저 27일에 정치 선언을 한다, 드디어. 네. 그 이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투어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 입당 여부를 포함해서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여지를 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을 기정사실화해버린 게 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입당 관련해서 혼선을 줬어요. 혼선이 네. 있다? 네. 그 결과로 경질된 게 아니냐? 혹은 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 대변인이, 전 대변인이죠? 네. 이동훈 대변인이 또 정치권에서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 윤 전 총장을 가이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거기에 윤 전 총장과 갈등이 발생했거나 윤 전 총장이 뭐 격려한 것은 아니었을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무엇이 팩트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없고
중요한 건 대변인의 열흘 만에 사직은 어쨌든 타격이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데 19일 토요일, 그러니까 사실은 대변인 사직 하루 전입니다. 장성철 소장이라고 보수 논객이에요. 네. 방송도 많이 하고 저도 좀 이 안면과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공감과 논쟁 정책 센터라는 조그만 이제 개인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수 평론가로 활동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보수 정치권 내 인물인 것이 김무성 전 의원의 이제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또 가까운 그런 이제 보수 논객으로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SNS 올린 거죠. 최근에 문건을 입수해서 봤는데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이더라. 그런데 네. 그 내용이 뭐 윤 전 총장 본인, 처, 장모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좀 치명적인 상황이다. 네.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취지의 SNS 글이 이제 나오고 파장이 커진 거죠. 네. 그 문제는 이 X파일이라고 부른 문건이 이제 20페이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의 문건이라는 걸 이제 오늘 확인을 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이야기한 대로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리된 15페이지짜리 문건과 그리고 이제 만약 여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윤 전 총장의 이 약점을 어떻게 공략을 해서 허물어뜨릴 것인가 하는 뭐 일종의 이제 선거 전략의 지침들이겠죠. 네. 이게 한 5페이지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꽤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소장은 그런 얘기를 올렸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건 뭐 아군 지역 내에서 수류탄이 터진 격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노하기도 했는데 네. 왜 이런 이제 얘기를 올려서 윤 전 총장을 흔드느냐 이런 취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거 사실이 아닐 것이다. 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지난해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이미 이런 걸 터뜨리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 장 소장은 좀 해명을 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없다는 취지의 SNS 글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은 어렵다. 이 정도의 공세가 펼쳐진다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서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대선 주자 한 명에게는 막대한 참모진이 있게 마련이죠. 법률 지원팀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네거티브 대응팀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메시지를 내는 메시지 팁도 있어야 되고 여론 분석팀, 또 이제 정세 분석팀, 뭐 동향 분석팀 이러한 이 그룹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권 캠프라는 게 보통 큰 게, 만만한 게 아닌데 윤 전 총장이 조금 패착이 있었던 건 뭐냐면 퇴임 후에 너무 오랫동안 그냥 혼자예요. 네. 최근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취재까지는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공유 사무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공유 사무실이 너무 분위기 좋죠. 젊은 분위기고. 네. 근데 여기는 보안이 하나도 유지가 안 돼요. 수많은 사무실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네네. 회의실도 같이 쓰고 대선 캠프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반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보통 조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로 세팅되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칭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입당을 할지 안 할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인지 그럼 이건 싱크탱크인지 연구조직인지 실행조직인지 그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흔히 시민단체를 만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이 패배한 대선에 나서기 전에 네. 그냥 이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으로 야인이 돼 있다가 이제 대선에 나올 때 혁통이라고 하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이제 야권에 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민주당과 결합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상임 고문이 되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뭔가 타이틀과 절차와 조직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은 대변인 두 명 임명했는데 한 명은 사임했고 한 명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의 실체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거티브 대응에 대해서 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네. 뭐 모르는 일이다, 또는 이제 그러한 일은 없었다, 나는 떳떳하다,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런 대목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이런 좀 휘청하는 일을 그 외부의 타격 하나, 또 내부의 이제 이 저 문제 하나 겪으면서 입당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네. 또 이제 조직과 인선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낄지, 이것도 이번 주에 조금 예의주시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 엑스파일이 뭐 각종 의혹이 다 망라돼 있다고 하고 뭐 본 사람도 있다, 아니다 이건 없다 이렇게 뭐 의견이 너무 갈려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배후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야권 내부에서 누군가 윤 전 총장을 좌초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는데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은 바로 이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장성철 소장이 보좌관 출신인 건 맞지만 네. 최근에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 네. 이렇게 또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정말 이게 다칠 사람이 많은 일인 것은 네. 확실해 보입니다. 네, 아마 이 엑스파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내 뜨거운 이슈 다음 주에도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